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원래 마지막 주 화요일은 남양농협 부부산악회에서 산행 가는 날인데, 오늘은 제가 일정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항상 화요일에 가던 산악회를 못 간답니다. 오후 시간에는 서부누림센터 노인복지관 퓨전난타 수업 1시부터 3시까지 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렇게 꽃잎, 금화규 꽃잎을 따고 있습니다. 이 꽃잎이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아침, 새벽 시간에 꽃이 폈다가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하루 꽃이 피어 있는 건데요. 오후 4시쯤 되면은 이게 꽃이, 꽃봉오리가 씨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오전에 이 꽃잎을 딴답니다. 하루 수확하는 양은 한 30장에서 50장, 많을 때는 100장 정도 수확을 한답니다. 이쪽에 초당옥수수를 뽑아내고 제가 이제 추석 때 먹을 쪽파를 심으려고 고랑을 정, 이게 쓰러졌네요. 금화교 꽃이 쓰러졌네요. 하도 크니까는 바람에 쓰러졌답니다. 자, 금화교 꽃 키우기 올해 도전 성공입니다. 꽃잎차 만드는 거 보세요. 저 옆밭에도 딸 거예요. 이쪽에도 또 심어놨더니 이 토란 앞에도 토란 잎이 엄청도 예쁘게 피면서, 이쪽은 또 텃밭에다가 고추를 심어 놓은 자리인데요. 제가 고추 500개 심어 놓는 중에서 이 웃밭에다가 고추를 붉기 시작해 갖고요. 제가 첫물 고추는 땄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말려가지고 말라가지고 오늘 담을 거랍니다. 첫물 고추는 땄고요. 이제 두 번째도 이렇게 붉기 시작하네요. 노지고추 농사 참 잘 지는 것 같아요. 주렁주렁 고추가 열렸죠. 이쪽에도 금화교는 많이 꽃이 폈어요. 이것도 지금 다딸 거고요. 저 금화교 또 아랫밭에도 심어놨어요. 저다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아랫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칸나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성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세미야, 엄마 아랫밭에 금화교 꽃뿌리, 할미꽃 씨앗 뿌린 거는 올해 이렇게나 해서 포트에 이제 이식 작업해야지 돼요. 아랫밭으로, 맹문동 꽃은 벌써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꽃피기 시작하나요? 아랫밭으로 가면서 인증샷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은 인증샷 찍으면서 햇빛이 쨍 나니까는 엄청도 예쁩니다. 여기가 모습들이. 아랫밭입니다. 나의 텃밭 농사 아랫밭. 여기도 금화교 꽃이 예쁘게 이렇게 쫙 예쁘게 예쁘게 피었어요. 많이 심어놨더니 금화교 하나 크기가요, 얼마나 크느냐 하면은, 와, 내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요게 금화교 꽃잎이랍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똑똑똑똑. 이 금화교는요,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라 그래갖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예, 꽃잎도, 꽃잎차도 만들고, 줄기도 쓰고, 또 잎사귀도 쓰고, 또 뿌리도 쓰고, 그런답니다. 효과가 엄청 좋다고. 이쪽에 상추가, 제가 지금 뜯으면서 상추가 이쪽 저쪽 뜯어놨더니, 심어놨더니, 참잘 되기는 잘 돼요. 여기 텃밭 농사에 땅콩밭입니다. 땅콩밭에 다할리아를 심어놨더니 다할리아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와, 금화교 꽃차 만들기 하면서 따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 찍는 거예요. 금화교 꽃, 나의 텃밭 농사. 올해는 금화교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산새들이 지지지지. 날씨는 엄청 좋고. 자, 말리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하우스 말리는 거 보여드린다 그러고 건조기 있는 데로 가다가 하우스 꽃을 보니까 칸나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게 바오세미 농원의 하우핀 일하우스에 있는 고추 심은 장소인데요.
갓나도 앞에 심어놨어요. 꽃구경 하려고. 예쁘지 않나요? 요게 갓나꽃이랍니다. 키는 한 2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2m가 아니라 내 키가 158이니까 내 키하고 똑같아요. 158cm 자랐습니다. 꽃의 크기도 158cm인 것 같아요. 요렇게나 여기는 하우스 꽃입니다. 금화규 말리는 거 구경시켜준다라고 요렇게 올라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예쁘지 않나요? 요거 다 제가 갖고 놓는 거랍니다. 와, 이쪽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루하루 텃밭 농사 영농일지 쓰면서 자, 건조개 꽃이 백일홍 꽃 너무 예쁘다. 모종들 심어 놓는 게 쑥쑥 잘 자라요. 여기 매발톱 모종 씨앗 뿌려가지고 올해는 동강할미꽃도 하양새 이렇게 동강할미꽃도 모종 심어놓고 엄청 예쁘다. 정원 가꾸기도 성공입니다. 금화규 말리는 거를 보실까요? 제가 건조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금화규 꽃을 만드는 건데요. 와, 다 말렸어요. 이렇게 하루에 따면은 요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말린답니다. 다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덮기만 하고 이렇게 비닐봉지에서 이게요 온도 50도 실외 해서 24시간 말린 거고요. 그리고 다시 비닐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건조를 한답니다. 그럼 덮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갖고 봉지 하나씩 나눔하는 거예요. 판매는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이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네. 그리고 좋아해요. 자, 오늘 고추도 담을 겁니다. 고추도 이게 두 번째 딴 거보다 첫 번째 딴 게 아삭아삭한 게 바삭바삭하면서 이게 엄청 잘 말라요. 오도독 고도독 이게 이제 담을 거예요. 이렇게 딱. 엄청 잘 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잎사귀도 이렇게 말립니다. 잎사귀도 말리는데 콜라겐 잎사귀 바삭바삭 그래가지고 빠가지고 요거는 잎사귀로 만드는 가루. 저도 콜라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끝. 마우쌤입니다.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영상 끝!